한중 FTA 타결로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. 전국 최대 농업 지역인 경상북도는 정부의 피해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계속해서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중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경상북도는 중국에서 저가의 농축산물이 밀려오면 농도로서 버틸 재간이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. 한중 FTA의 그 품목이 1600여 개 되지만 그 대부분이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생산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가 그런 점에서도 피해가 지금 큰 도죠. 정부는 1600여 개 농축산물 가운데 쌀과 마늘, 소, 돼지고기, 사과, 배 등 548개 품목은 추가 개방 의무를 지지 않는 양어 제외 대상에 포함돼 큰 타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신선 채소류와 김치 같은 중국산 가공식품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는 데다 관세하로 개방이 되는 1,100여 개 품목은 중국산 농산물의 우리 식탁 점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실제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만큼 한미 FTA보다 5배가량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어 온 한중 FTA 파괴력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. 경상도는 특별 브리핑을 통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조속한 처리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우리 농산물을 원산지가 확인되는 족보 있는 농산물로 우수 품질이 확인될 수 있는 장치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선별된 정책이 절실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함께 할 것입니다. 경상북도는 농업인, 학계,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 중으로 도단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